힘차게 백고동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16,000 TEU급 컨테이너선 3098호가 오늘 명명식을 통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다시 해운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국적 선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명명식을 갖는 다운호를 비롯해서 1만 6천 TEU급 8척은 금년 6월까지 모두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HMM이 글로벌 선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글로벌 탑7에 들어가는 해운 강국으로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